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강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S&P 지수는 0.2%, 나스닥 지수는 1.43%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 관련 쪽에 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음식료 가운데에서는 특히나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에 따라서 원가 상승 부담이 결국은 주가 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식품 세터 내에서도 유미한 증익 기조가 충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출시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 시장에서 니치 마켓 개척 때문에 독보적인 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수출 관련해서는 1분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해외법인, 그리고 2분기에 준공된 밀양 신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효율성 그리고 매출 증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60억 원대, 영업이익은 220억 정도로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비 55% 급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의 추정 영업이익이 190억 원, 그리고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89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시장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급성장하면서 종전 추정치 31% 성장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미주향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와 68%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 기타 국가로의 수출 금액도 전년 동기 58% 급성장하면서 지역별 굉장히 고른 고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지만은 뭐 가격 인상을 일부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수출 부분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근 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연결 영업이익률은 약 11%에서 12%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 실적이나 매출단 본다면 역시 저평가 국면으로 매수 추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8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삼양식품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자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하단 부근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매도 청산보다는 매수 진입 유인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선행 PBR 기준 0.88배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익 측면에서도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은 1개월 전에 비해서 약 0.2% 정도 하향 조정되긴 됐지만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죠. 반면 12개월 영업이익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간에 약간 주춤한 실적단의 상향 조정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한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침체 등에 대한 기존 악재가 유발하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상당히 많이 선반영돼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중 매크로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암호화폐 등의 시장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도 대응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폭락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용 레버리지 관련된 반대매매 물량이 장전 동시효과 그리고 장중반 이후 한 두 시점 정도의 또 스탁론 관련된 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약간의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어느 정도 좋은 그리고 실적단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세타 관련해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대매매는 수급상 여러 업종에 걸쳐서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펀더멘탈과 무관한 가격 변화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익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고 배당을 주고 있는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현금으로서 충분히 매수 대응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400에서 2,380 정도를 저점으로 놓고요. 상방은 좀 길게 본다면 2,7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 상단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상으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매수 대응 유효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